예. 방금 소개받은 최연구입니다. 이름 좋죠? 예, 제 이름은 한번 들으면 잘 잊어먹질 않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있고요. 하는 일은 연구입니다, 연구. 그래서 직책도 연구위원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제 4차 산업혁명.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이제 산업혁명이니까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기술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뭐 인공지능, 뭐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그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인데 이런 기술 변화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가? 그죠? 또 이제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입니다. 저인데 저는 뭐 그 사이언티스트는 아니고 사회과학을 했습니다. 사회과학을 했고 저 박사는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들어와서 지금 과학과 문화, 과학과 인문학, 뭐 과학과 사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뭐 미래를 예측하는 힘, 이건 미래학에 관한 책이고요. 그다음 문화 콘텐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이런 책도 하나 냈습니다. 노란 표지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경제의 힘.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 속에서 우리 문화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좀 인간의 역사부터 해서 이제 문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 또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뭐 멀리서 모였는데 자 우선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야, 그림이 4개 있죠? 야, 첫 번째 요 위쪽에 왼쪽 거 먼저 볼까요? 뭘까요? 오, 잘 아시네요, 그죠? 예, 파가 별모랑 파스타입니다, 그죠? 이건 뭐죠? 어? 예, 전화위복, 그죠? 전화위복입니다. 예, 전화위복, 그렇죠? 그 다음 이분, 예, 아래쪽에, 예? 뭐라고? 아닌데? 대파? 예, 파가 있죠? 파가 있는데, 왼손에 팔을 들었습니다. 좌파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이분은 누구죠? 이분은 스님이죠. 스님을 한자로 줄이면 뭡니까? 중. 중도 좌파가 되겠습니다. 중도 좌파. 이거 안 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안 볼까요? 저기 뭐죠 이거? 계란이죠. 오 누구야? 예 계란에 하나가 없죠요? 한 계란 없답니다. 한 계란 없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현생 인류죠? 현생 인류. 현생 인류가 학명이 뭐죠? 호모 사피엔스죠?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나타난 게 한 몇 년쯤 전입니까? 몇 년 전? 예? 1억? 20만 년 전입니다. 예, 20만 년 전.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는 건 한 20만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인간 이전에도 이제 생명체라는 게 있었고, 그죠? 생명체 이전에는 이제 지구가 만들어졌을 거고, 이렇게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에는 우주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우주. 우주가 만들어졌죠.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과학적으로. 빅뱅이죠. 빅뱅. 빅뱅이 언제 있었는가? 이 과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 약 138억 년 전입니다. 138억 년 전.
그 137억 예라는 분, 그 몇 년 전 책에는 이제 137억 예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새로 계산해 가지고 한 138억 이렇게 다 수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8억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가 만약에 1, 2, 3 이렇게 숫자 하나를 1초, 그죠? 1초에 이제 하나를 챈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이렇게 숫자만 셉니다. 세가지고 138억까지 세는 데 한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뭐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약 몇 년이냐면 한 440년 걸립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세도 셀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근데 이제 우주의 역사는 이제 138억 년의 역사,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인간의 역사라는 거는 20만 년밖에 안 됩니다. 자, 빅뱅으로 인해서 이제 빅뱅으로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죠.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어요? 어? 암흑의 시대? 빅뱅 이전에는 동방신기도 있고 HOT도 있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주의 역사에 비해서 인간의 역사는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인간이 우주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거,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거는 인간의 어떤 위대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주의 역사를 우리가 우주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38억 년을 한 압축을 해봤습니다. 13.8년 이렇게 압축을 해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3.8년 이거를 이제 다시 환산하면 13년 9개월 정도 됩니다. 13년 9개월 전에 빅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가 탄생한 것은 원래는 이제 46억 년 전인데 이렇게 환산하면 4년 7개월 전에 지구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것은 1시간 40분 전입니다. 1시간 40분 전. 농경사회는 5분 전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역사, 5000년이죠. 2분 30초 전에 기록역사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은 6초 전입니다. 6초 전. 그 다음에 최초의 인간 달 착륙. 누굽니까? 누구요? 암스트롱. 암스트롱 혼자 내렸을까요? 아니죠. 여기 두 명 있잖아요. 두 명. 그죠?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내렸죠. 그래서 1초 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1초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주의 역사에 비해서 인간의 역사라는 건 정말 짧다. 그죠?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 한자어 사이간자 있죠? 사이간자를 쓰는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시간, 또 인간, 또 공간, 이렇죠? 인간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단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의 개념. 그렇죠? 자, 과거라는 것은 이미 지나온 시간. 현재는 지금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시간. 그다음 미래는 아닐 미자, 올래자.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나 현재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바뀝니다. 미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능성이죠. 여러 가지 이제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고 미래라는 것은 곧 희망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미래학에서는 미래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숙명이 아니다. 정해져 있는 숙명이 아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에는 인간의 미래라는 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의 섭리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예측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세요. 학생들 이제 노트인데요. 노트에 보면 노트 표지에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그죠?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뒤에 건 보면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주의 역사에서 인간을 이야기했죠. 인간을 이야기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우선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인간.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과학이라는 것을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만들죠. 또 도구를 사용하죠. 그런 인간을 우리가 호모 파베르라고 합니다. 공작인, 뭘 만드는 인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기술, 그 다음 공학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모 루덴스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호모 루덴스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요? 뭡니까? 호모 루덴스. 네? 뭐 하는 인간이죠? 네,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놀이하는 인간. 그죠? 놀이하는 인간인데 여기 보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인데 요한 하위징아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호모 루덴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문화라는 것이 또는 뭐 문명도 마찬가지인데 문화나 문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그 기원을 찾아보면 노는 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플레이, 그죠? 노는 데서 인간의 문화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혜로운 인간, 만드는 인간, 그 다음에 노는 인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는 인간이 바로 인간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라도 막상 이제 정의해 보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문화가 뭐냐 하면 문화가 뭔지는 알잖아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정의한 사람이 훌륭한 학자들이죠. 학자들인데 여기 에드워드 타일러라는 인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문화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좀 길죠?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뭐 등등 해서 인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만든 모든 능력, 관습 이런 총체, 전체를 문화라고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정의를 보면 학습을 통해 획득한 행위를 문화라고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는 사회적 유산이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도 있고 뭐 인간 사고의 표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칸트 아시죠? 독일의 철학자 칸트. 칸트. 칸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은 이제 유럽이죠. 유럽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대부분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에덴 동산이 나오고 뭐 선악과 나오고 이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마라 했는데 인간이 그걸 어겼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나죠. 쫓겨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거죠. 그 모든 걸 의식주부터 해서 모든 걸 인간이 스스로 이제 만들고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칸트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자연의 보호 상태, 즉 에덴 동산의 자연의 보호 상태입니다. 자연의 보호 상태로부터 자유의 상태, 인간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이행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퀴즈. 문화의 상대어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오, 자연 맞습니다. 자연. 예. 문화의 상대는 자연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자연의 보호 상태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답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문화의 상대어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야만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야만.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이 네이처죠. 네이처고 이제 문화가 컬처인데 네이처라는 것은 원래 그대로입니다. 그죠?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는 본성 같은 게 네이처죠. 그다음에 자연 그대로의 상태, 그게 네이처죠. 그렇지만 인간이 뭐 학교도 다니고 뭐 사람들도 사귀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가면서 뭔가를 만들고 이러죠. 그게 이제 문화라는 거죠.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고 나면서 그대로의 본성이 아니고 사회화되어가는 거죠.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 컬처입니다. 자, 그래서 컬처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땀과 노력, 창의성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소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하고 관련해서 이제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인문학의 영어로는 humanities, 복수를 씁니다. 그죠? human, 뭔가 좀 인간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 것은 이제 르네상스 이후부터입니다. 그죠? 르네상스가 무슨 뜻이죠? 르네상스. 네? 뭘까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인데 네상스가 탄생입니다. 탄생. 근데 앞에 이제 르가 붙죠. 르라는 게 리잖아요. 리. 다시 탄생하는 거죠. 재탄생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재탄생이라는 뜻이에요. 르네상스는. 자,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인간이 태어났죠. 중세 시대까지는 어떤 역사의 어떤 주체로서 인간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신의 섭리거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르네상스가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또 문화 예술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인간이 인간 자신을 돌아보고, 그죠? 그래서 인간이 뭔가 주체로 나선 거죠. 그게 이제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주의라고도 이야기하죠. 인문주의.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라는 게 싹트기 시작하는데 인문학이 이제 왜 중요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듭니다. 자, 여기 이분의 이름은 얼 쇼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작가입니다. 작가 얼 쇼리스라는 사람인데 1995년에 이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빈곤에 관한 책을 쓰는 중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교도소를 찾아가서 살인을 저지른 여죄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20대 초반 이 여성 죄수, 그죠? 이 사람한테 얼 쇼리스가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빈곤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가난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가난할까요? 자, 그러니까 이 여죄수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의외의 답변을 하는데 극장, 연주회, 박물관, 강연 같은 정신적 삶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좀 엉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이 뭔가를 깨달은 거죠. 정신적 삶이 중요하구나. 그죠? 그 정신적 삶을 주는 게 뭘까? 그게 인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인문학. 인간이 인간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는 뭐 도시 빈민 아니면은 뭐 죄수들,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뭘 기술을 가르치거나 이게 아니고 철학, 역사, 문학 이런 인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인문학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뭘 고민하느냐 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모두 이런 빈민, 노숙 생활 이런 것도 청산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사람이 무료 인문학 강좌를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클레멘트 코스라는 겁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무료 인문학 강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각 나라에서 클레멘트 코스라는 게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2016년 여기 보시면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 명칭은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WEF라고 되어 있죠. World Economic Forum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세계의 중요한 경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세계은행 총재라든지 아니면 각 나라의 재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아니면 글로벌 기업의 CEO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 경제 포럼 또는 다보스, 다보스란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작년에 이제 다보스 포럼 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그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한 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는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세계서적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산업혁명이라고 나와요. 그죠? 산업혁명. 1차, 2차도 없습니다. 그죠? 산업혁명인데 이걸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보시면은 18세기의 그 증기기관을 만들죠. 그게 이제 산업혁명의 시작이죠. 증기기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기계로 대체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이러면은 전기 에너지가 상용화됩니다. 그죠? 전기가 아니라 전기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제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9년, 뭐 70년, 이때는 이제 정보혁명이라는 게 있죠. 정보혁명, 정보화 사회. 이제 IT화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 생산이 되죠. 이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이 지금 이제 우리가 맡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인데 물음표 쳐놨죠. 요거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 말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어떤 모습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그 스마트폰에서 택시를 부르죠. 택시를 부르죠. 그러면은 현실 공간에서 택시가 옵니다. 오는데 스마트폰에서 그 누르는 그 세상은 현실 세상 아닙니다. 그게 이제 사이버 세상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뭘 했을 때 물리 공간에서 뭐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과 물리 공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인터넷 접속해서 뭔가 갖고 싶은 걸 주문을 합니다. 책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택배가 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죠. 옛날에는 공장에서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면 현장으로 직접 가야 돼요. 가가지고 뭐가 고장 났는지 이렇게 점검도 해보고 나사도 한번 조여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컴퓨터에 스크린을 보는 거죠. 스크린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몇 번 기계에 어떤 부분이 오작동이 있다라는 게 다 보여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이버하고 물리세계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죠. 이런 걸 이제 공장용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죠? 이렇게 사이버 세상하고 물리 세상, 현실 세상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세돌 알파고,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예, 알파고 이겼죠. 알파고가 몇 대 몇? 4대 1이죠. 그래서 이제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그래서 상금을 얼마 받았을까요? 총 우승 상금은 이렇게 100만 달러인데 한 번 이기면 2만 달러. 그다음에 다섯 판 다 두면은 15만 달러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 뒀죠.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 얼마예요? 1억 8,700만 원 정도 받았네요. 자, 이 알파고를 개발한 곳은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라는 곳입니다. 그죠? 영국의 조그마한 회사인데 그걸 구글이 산 거죠. 인수한 거죠. 그래서 있는데 이 구글 로고는 여러분들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원래 이제 구글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원래 이름이 구글이 아니었습니다. 구골이었습니다. 구골. 어? 구골이 뭐냐면 여기 있네. 1 구골은 10의 100제곱입니다. 10의 100제곱. 공이 이제 100개가 붙는 거죠. 엄청난 거죠. 아까 138억보다도 더 엄청난 그죠? 숫자죠. 이런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사실. 무한대의 숫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구글 창업자가 이름을 구글이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구글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냐면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기업.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고 지었는데 회사 이제 등록을 하다가 오타가 났어요. 오타. 잘못 쳤어요. 오타가 나가지고 구글이 됐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알파고하고 이제 네 번째 4국에서 이겼죠. 4국에서 이세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4국의 이제 바둑판 그거죠. 최종적 이 뭐 기보라고 그럽니까? 기보.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이 구글 대표단에게 선물로 넥타이를 줬습니다. 이 넥타이. 이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넥타이 이름이 있어요. 넥타이 이름. 신의 한수입니다. 신의 한수라는 넥타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최근이죠. 5월달인가요? 5월달에 크제가 지금 세계 바둑 1위입니다. 중국. 맞죠? 크제하고 알파고 2.0하고 이번에 대결을 했습니다. 알파고 2.0은 그 작년에 이세돌하고 대결했던 알파고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그죠? 2.0.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3대0으로 크제가 완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졌죠. 졌는데 보세요. 보시면 이제 크제가 제3국에서 마지막으로 치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크제의 눈물 하면서 크게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크제가 알파고가 지나치게 냉정해서 그와 바둑을 두는 것은 고통스럽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 대국이 끝나고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알파고 2.0 바둑계에서 은퇴하겠다. 은퇴선을 합니다. 그죠? 은퇴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 CEO 허사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데미스 허사비스라는 사람이 이제 바둑계에서 은퇴하고 알파고를 바둑에 특화된 인공지능이 아니라 좀 범용으로 만들겠다. 일상생활에 모두 이제 뭐 금융이나 의학이나 이제 쓸 수 있도록 범용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죠? 예. 자, 우리가 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어떻게 보면 발명품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죠. 알파고는 인조 인간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인간이 그 프로그램을 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제까지 인류가 발명한 모든 발명품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을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발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인공지능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을 시키면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왜?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걸 만들었냐?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정말 무한한 거죠. 그런 욕구 때문에 뭔가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인데 마샬 맥루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의 문명 비평가인데 인간이 만든 것들이죠. 모든 만든 것들을 우리는 미디어라고 합니다. 미디어. 미디어가 무슨 뜻입니까? 미디어. 매체라는 뜻이죠. 매체. 매체라는 게 뭐죠? 매체라는 거는 뭘 연결시켜주는 게 매체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뭘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매체입니다. 그죠? 마이크. 이게 매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과학기술의 산물이죠. 매체예요. 이걸 대고 이야기하니까 이 목소리가 증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매체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매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샬 맥루안의 정의에 하면 인간의 감각이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감각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매체라는 거예요. 매개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뭐 2km 바깥에 있는 물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굉장히 제한적이죠. 인간의 청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멀리 있는 뭐 개소리 이런 걸 들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뭔 개소리냐?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의 제한된 감각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매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멀리는 볼 수 없으니까 멀리 보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망원경이잖아요. 망원경. 그죠? 우리가 육안으로는 세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포를 보기 위해서 만든 게 뭐죠? 현미경이요. 그게 매체잖아요. 다 과학기술의 산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멀리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전화라는 것을 발명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 만들고 물속을 갈 수가 없으니까 잠수함 만들고 다 뭔가 인간의 이 감각이나 육체가 제한적이니까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만든 게 다 과학기술의 어떤 산물인 매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지능이라는 거는 뭐 기억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계산하고 빨리하고 이런 거 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만든 게 인공지능인 거죠. 인간 두뇌의 확장인 거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심리학에 보면은 유명한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욕망이 있는데 인간의 어떤 욕구, 그죠? 욕구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욕구 5단계설. 이게 이제 메슬로우의 이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의식주. 그죠? 뭐 이런 거죠. 생리적인 욕구. 그다음에 두 번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 뭔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안전에 대한 욕구. 뭐 건강 뭐 이런 것도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사회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소속감이 없으면 인간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 애정 이런 것도요. 애인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뭐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게 다 이제 소속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다음 4단계 욕구는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존경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가장 고도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 뭔가를 하고 싶은 걸 이루고 싶은 이런 욕구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발명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뭔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다 5단계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욕구인 거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우리 문화나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가장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입니다. 직업. 직업. 일자리. 그죠? 일자리인데, 요즘 그 종편에 보니까 뭐죠? 무슨 잡스 뭐죠? 알뜰 신잡 말고 그 직업에 관한 프로 있죠? 잡스인가? 하는 프로 있죠? 예. 그게 뭐 이런 거죠.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직업이 어떻게 될까? 알뜰 신잡. 그 잡은 다른 잡이죠.
지금 이제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16년 조사인데 만족도가 높은 직업 상위 뭐 베스트 10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위가 이제 판사입니다. 판사. 2위 도선사. 도선사가 뭐죠? 도선사. 어? 배? 예, 네, 그 배에 이렇게 유도하는 사람이죠. 도선사. 그 다음에 목사, 뭐 총장, 전기 감리 기술자, 교장, 교감, 한의사, 교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만족도가 높은 직업 순입니다. 현재. 그러나 예를 들어 10년 후에도 이럴 건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직업이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2020년까지라면 앞으로 3년 후입니다. 그렇죠? 곧 3년 후. 4차 산업혁명으로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00만 개다. 자, 그러면 510만 개 이상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라지는 일자리는 주로 사무직, 관리직종, 그 다음 늘어나는 일자리는 컴퓨터 관련, 수학 관련. 수학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게 수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엔지니어링, 건축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있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한 사무직이나, 단순 반복 노동하는 이런 것들은 직업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은 다수, 그 다음에 유지하고 있는 소수, 이렇게 양극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파레토? 파레토는 사람 이름인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또는 뭐 사회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관찰을 해보니까 뭐 어떤 집단에서 한 20% 정도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한 80% 정도는 좀 수동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전체 부의 부가 있으면 부의 한 80% 정도를 20%의 사람들을 차지한다. 뭐 이런 어떤 뭔가 법칙성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인데 2080입니다.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20%가 주도적이고 80%는 수동적이다. 뭐 이런 법칙성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0%는 더 큰, 더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고 80%는 굉장히 위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독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치약도 2080 치약이라고 만든 거 있습니다. 2080 치약. 그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 기사를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야구 경기를 하고 야구 경기에 관한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기사 하나는 동아일보의 스포츠 기자가 썼습니다. 썼고 사람이 쓴 기사고 기사 하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한 기사입니다. 데이터를 넣어주니까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자, 한 30초를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보입니까? 자, 기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기사하고 이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위에 게 1번, 밑에 게 2번입니다. 자, 1번하고 2번하고 중에 1번 기사가 더 잘 쓴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기사가 더 잘 쓴 것 같다. 더 잘 쓴 기사. 2번 기사가 더 잘 쓴 것 같다. 2번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쓴 기사, 그죠? 동아일보 기자가 쓴 기사가 1번일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기자. 기자, 사람 기자가 쓴 게 1번일 것이다. 2번일 것이다. 2번이 많습니다. 그죠? 자, 답은 이렇습니다. 1번이 사람이 썼습니다. 1번이 사람이 썼고,
이분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넣어서 자동으로 생성한 기사입니다. 놀랍죠? 자, 이렇게 지금 또 이게 2016년에 프로그램 돌려서 쓴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지금 또 이렇게 이제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기사를 더 잘 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냥 인공지능이가 데이터만 넣어주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외신 기사 중에 읽고 있는 것도 상당한 부분은 인공지능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의 이제 주식 시세, 그죠? 주식 시세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뭐 프로농구라든지 이런 게임의 어떤 결과에 관한 기사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쓰는 게 많습니다. 데이터 한번 넣어주면 다 나와요. 근데 데이터를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아까 1번하고 2번 기사 중에 2번이 좀 더 잘 썼다라고 한 근거가 여기 보시면은 이거죠. 뭐 파주계 대성 거침없이 질주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보고 아마 이게 좀 감성적이니까 사람이 썼을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이거는 이 인공지능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짜는 겁니다. 짤 때 수식어를 많이 넣어주면 돼요. 그죠? 수식어를 많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주면 돼요. 조건 몇 대 몇 이상이 되면 뭐 파주계 대성 이런 조건을 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프로그램을 잘 짜느냐의 문제인 거죠. 정교하게 잘 짜면 기사가 훨씬 완성도가 높아지고 사람보다 훨씬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스포츠 신문 기자가 될 거야. 이런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흐름의 어떤 변화를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이게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2017년 올해잖아요. 올해 말쯤 되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셰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로봇 셰프. 요즘 셰프들 나오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죠? 냉장고를 부탁해. 또 뭐 있죠? 하여튼 뭐 요리하는 프로그램 많죠. 많은데 요리사들 굉장히 유럽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명예도 없고 존경 뭐 어쨌든 굉장히 좋은 직업인 건데 이 영국의 이 몰리 로보틱스라는 인공지능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예요. 첫 번째 거예요. 이건데 이게 이제 로봇 셰프입니다. 팔만 두 개 있어요. 팔만 두 개. 몸통은 없고. 근데 여기 안에 이제 인공지능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데 영국 요리 대회에서 우승한 팀 앤더슨이라는 셰프의 요리하는 동작을 다 이제 녹화를 해 가지고 그걸 DVR화합니다. 그죠? DVR화하고 그다음에 그 요리하는 레시피를 데이터로 이제 다 넣어 줘요. 그걸 이제 이 여기다가 넣어 줘 가지고 재료를 주면은 2000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00가지 요리. 그것도 이 요리대회 우승한 앤더슨 셰프의 요리한 방법 그대로 똑같이 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셰프가 올해 말에 출시가 되는데 가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5,000달러에 시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5,000달러가 계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2천만 원 되면 사겠어요? 집에 엄마 요리는 맛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미식가들 그런 사람들은 안 사겠죠 당연히. 그죠? 미식가들은 사람이 한 손맛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여러 연구소에서 이제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들을 많이 냈습니다. 작년 그 알파고 대국 이후에 한국의 이제 직업 연구하는 한국 고용정보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인공지능이나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직업, 그다음에 대체될 가능성이 좀 적은 직업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입니다. 베스트 15위까지 나와 있네요.
1위가 콘크리트 공입니다. 자, 당연히 콘크리트 공, 콘크리트 공, 그죠? 공사. 그거는 이제 기계가 훨씬 더 잘하겠죠, 사람보다 당연히. 그다음에 정육원, 도축원, 그다음에 제품 조립원, 청원 경찰도 들어가 있습니다. 청원 경찰. 그다음에 뭐 격리 사무원, 그다음 택배. 택배도 이제 앞으로는 그 드론, 그죠? 드론이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 주유. 주유는 지금 그 무인 주유기가 많잖아요. 많죠? 그 뭐 그런 부분. 그 부동산 중개인. 이건 앱이 지금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다방, 직방.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중개인들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뭐 건축 도장고. 뭐 도장하는 색칠하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자동화 대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이다.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봐야 돼요. 그죠? 앞으로 이거는 인공지능이 또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기 어려운 거죠.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직업이 되는 거죠. 1위 화가입니다. 화가, 조각가. 그죠? 화가, 조각가. 2위 사진작가. 그다음 작가, 지휘자, 만화가, 무용가, 가수, 그다음 분장사, 공예원, 예능 강사, 패션 디자이너, 국악인, 감독, 배우, 제품 디자이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예, 문화, 예술 이런 거죠. 문화, 예술. 그다음에 뭔가 좀 창의적인 직업들. 뭔가 감성이 필요한 직업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좀 어려울 것이다. 언젠가는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이제 앞으로 한 뭐 10년, 20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뭐 일가정 일로봇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인공지능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 가도 이제 인공지능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죠? 이렇게 같이 공존해야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는 일과 인공지능 기계가 하는 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인간은 기계보다 더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계보다 더 잘하는 거, 인간이 기계보다 더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그 SNS 시대이기 때문에 페북에 다 올려봤습니다. 올려보니까 이 페북 친구들이 답을 쭉 달았습니다. 그 답을 정리한 겁니다. 사람이 기계보다 잘하는 거, 상상력 당연하죠. 기계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창작 활동, 뭐 그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거, 사랑, 도전, 질투, 뭐 슬픔, 유머, 그죠? 그다음 서로 관계 맺는 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그다음 다른 사람 돌보는 거, 그다음 여기 재밌죠? 2세 만들기, 그죠? 사람이 기계보다 잘한 2세 만들기. 그다음 손맛이 들어간 요리. 그죠? 기계는 기계 맛이 들어간 거죠. 손맛이 없죠. 그 다음에 상황이 불리해지면 거짓말하기. 이 기계는 못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놀고 술 먹고 취하기. 그죠? 이게 인간이 잘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고도의 과학기술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그죠? 첨단이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이런 거죠. 과학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과학기술이라는 건 인간에게 뭔가 편리함도 주지만, 그죠? 뭔가 일을 좀, 일의 결과물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행복함을 안겨주느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더 행복해지느냐? 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은 더 편리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죠? 더 빨리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더 행복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거 행복지수.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신경제재단에서 매년 행복지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2006년도 보면은 조사 대상국과 178개국 중에 102위입니다.
그죠? 최근에 조금 더 높아졌지만 그래도 63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 1위가 코스타리카입니다. 2위가 베트남, 3위 콜롬비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나라들이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나 경제라는 것이 반드시 행복과 비례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이분이 이제 경제학자인데요. 리차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논문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론을 제시를 하는데 아까 이제 인간의 욕구라는 게 나왔잖아요. 뭐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인간은 정말 불행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것, 봉급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행복도가 더 높아지느냐 이런 연구를 한 거죠. 했는데 초반에는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높아져요.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봉급을 더 많이 주면 사람들이 행복해지잖아요, 당연히. 그죠? 사람들이 뭐 파워바워 이런 것도 돈을 더 많이 달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게 높아지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게 이제 상관관계가 무너집니다. 어느 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가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경제, 소득하고 행복은 상관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뭐 베트남, 코스타리카 이런 데 행복도 높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못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그걸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런 현상을 이스털린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이스털린 패러독스.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 행복에 기여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고도로 발전하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이 기계하고 경쟁해야 되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찰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인데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사회학자고 20세기 사회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피에르 부르디에입니다. 부르디에. 이 프랑스 이름에는 외자 끝나는 게 많습니다. 몽테스키외.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몽테스키외 3인, 뭐 부르디외 5인 이런 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피에르 부르디에. 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옛날에는 자본이라고 했을 때는 자본은 돈이잖아요. 돈. 결국 돈, 뭐 생산 수단, 뭐 공장 이런 게 이제 자본인데 자본이라는 건 경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은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자본이다. 상징적인 것도 자본이고 사회적인 것도 자본이고. 이렇게 자본의 개념을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문화적 자본은 체화된 문화적, 내가 몸에 체화를 했다는 거죠. 지식이나 교양, 뭐 고상한 취미, 그죠? 취향 이런 게 다 이제 문화적인 자본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객체화라는 거는 내 몸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객체, 그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수집한 뭐 예술품이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객체화된 문화자본이고, 그다음 제도화된 문화자본 또는 제도적 문화자본은 어떤 제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학위를 받는다, 그죠? 그다음에 어떤 졸업장을 받는다, 그다음에 어떤 자격증을 받는 이런 게 다 제도적인 문화자본이죠. 그다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인맥입니다. 사람을 누구를 알고 있고 얼마나 사람 관계가 넓은 이거죠. 그다음 상징적 자본은 얼마나 존경을 받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모를 텐데 이걸 가지고 이 부르디에 이제 사회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yes or 답을 하는 거죠. 답을 해가지고 이거 중에 이제 뭐 12개 이상이면은 자본가. 자본가인데 누보 부르죠. 부르로 이제 신자본가입니다. 신자본가. 누보. 누보가 뉴입니다. 뉴. 자, 그래서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상징자본, 문화자본 네 개로 나눠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만들었는데 경제자본은 보면은
주식 등 유가증권이 있다. 그 다음 가정부, 정원사, 유모 등을 2명 이상 두고 있다. 2명 이상. 그저 한 명만 두는 게 아니라 2명 이상 두고 있다. 그 다음 별장이 있다. 근데 집만 있고, 집이 없는데 별장이고 이런 건 안 됩니다. 별장이 있고, 물론 자기 집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재산세 일정한 뭐 금액 이상 납부하고 자동차 2대 이상 가지고 있고 이런 게 항목이고, 그 다음 사회자본은 주 2회 이상 외식을 한다. 요즘은 매일 외식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죠? 집에 밥이 없어서. 그 다음 친척 중에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다음 수명 이상 모인 파티, 만찬을 주최한 적이 있다. 그 다음 사회 저명 인사들, 뭐 예술가, 기업인, 정치가 이런 사람과 알고 지낸다. 자기는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르면 안 돼요. 서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상징자본은, 이게 이제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에는 좌파단체 가입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된 적이 있다. 로마, 뉴욕, 카이로. 이게 3대륙이잖아. 3대륙에 모두 가보았다. 그 다음 업무상 국제 우편물을 10개 이상 받아본다. 신문 방송에서 인터뷰한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국제단체에 매년 기부를 한다. 뭐 이런 항목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는 대학이 있고 그랑제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랑제꼴은 엘리트 학교입니다. 엘리트 학교 출신이거나 그 다음 박사학위가 있다. 외국어를 2개 이상 구사한다.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관람한다. 그 다음 공연을 매월 1회 이상 관람한다. 미술품, 골동품을 수집한다. 뭐 이런 항목들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자기가 누보 부르주아 신자본가냐 아니냐 이거 판별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든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부르디에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보다는 문화가 더 근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에도 경제적 가치라고도 있지만 문화적 가치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커피 중에 제일 비싼 커피가 코피루악입니다. 코피루악, 그죠? 인도네시아에 그 이렇게 생긴 사양 고양이라고 있어요. 사양 고양이가 커피 원두 그 열매를 먹고 이렇게 배설을 하는 거예요. 배설을 하면 이게 이제 배설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아미노산이나 뭐 소화 효소 이런 게 이제 가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가 굉장히 향이 이제 독특한 거죠. 독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피루악이 굉장히 비싼데 코피루악이 홍대나 아니면 저기 워크힐 호텔 가면은 파는데요.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4만 원. 그렇게 비싼 거는 이게 뭐 향이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생산량이 일단 제한적이에요. 많이 생산 안 합니다. 사양, 뭐 사양 고양이를 뭐 엄청나게 먹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뭐 그래서 거기서만 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코피루악이 코피루악 하면 사람들이 사양 고양이가 배설한 커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스토리가 가치로서 이제 그 가치를 높여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백세주 이러면 여러분 뭐 백세주 먹지는 않겠지만 백세주라는 게 뭐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알죠? 백세주. 그래서 이렇게 어떤 뭐죠? 어떤 노인이 이렇게 젊은이를 업고 가는 거죠? 업고 가길래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만 그게 자기 아버지라고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백세주 이걸 먹고 젊어진 거죠. 뭐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상품의 스토리를 부여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스토리가 없으면은 잘 잊어먹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이제 스토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 가치라는 거죠.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라는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잖아. 스토리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문화적 가치가 부과됨으로써 전체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성 마케팅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맹인 거지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불쌍한 맹인입니다. 제발 한 푼씩만 보태줍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하나 써놨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시인이 지나가다가 이 문구를 나는 봄이 와도 꽃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컥해가지고 돈을 막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감성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화적인 요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화경제학이라 했는데 문화경제학이라는 게 어떤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비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학적인 아름답다. 이걸 돈으로 따지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다음에 정신적인 가치, 또 사회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상징적인 못하네요. 상징적 가치. 그다음 진품 가치. 진품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가치인 거예요. 문화적 가치지만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혹시 소프트 파워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프트 파워 요즘 뭐 이야기 많이 할 텐데 사실은 이 이야기 나온 거는 2000년대 초반입니다. 초반인데 조지프 나이라는 정치학자,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2000년대인가 그 걸프 전쟁 했잖아요. 걸프 전쟁 해가지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미 감정이 높아집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감정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죠? 미국이 이겼는데 이긴 사람 막 싫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는 물리적인 힘으로 굴복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 마음을 얻는다면 존경심이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리력으로 싸워가지고 예를 들어 하여튼 뭐 짱이 됐다. 그리고 존경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나이란 사람이 이렇게 물리력, 뭐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은 하드 파워라고 이야기했죠. 하드 파워. 딱딱한 힘. 그죠? 하드 파워. 근데 하드 파워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 강제적이고 뭐 이런 거지. 그게 마음을 움직인 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소프트 파워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국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의하게 만드는 힘. 그게 소프트 파워인데 소프트 파워는 문화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가 위대함. 예를 들어 프랑스 이러면 대단한 나라. 그죠? 문화의 나 이러잖아요. 에펠탑. 나는 파리바게트 왕짱 이러잖아요. 너무 맛있어 이러잖아요. 그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동화되게 만들고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소프트 파워라는 거죠.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테크놀로지 제품에다가 아트를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냉장고나 아니면 뭐 공기청정기나 이런 데 예술 작품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붙이죠. 그렇게 붙이는 있죠. 고호의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에어컨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데카르트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테크놀로지하고 아트를 결합을 한 거죠. 테카르트인데 발음이 좀 딱딱하니까 데카르트라고 그러는 거죠. 데카르트 마케팅. 기술 제품에다가 예술적인 요소를 결합시켜서 가격을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게 데카르트 마케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유럽 같은 데는 STEM 교육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했어요. STEM이라는 게 뭐냐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입니다. 이게 이제 결합된 게 이게 이제 시민의 기본 소양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STEM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다가 아트를 결합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하시죠? STEM 교육이라고 합니다. STEM 교육.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사이언스하고 아트를 결합해서 과학자하고 예술가들이 뭔가 협동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디어 아트 같은 거죠.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는 테크놀로지하고 미디어하고 결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비디오 아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예술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이 다 예술입니다. 예술, 문화 예술, 어떤 기술 자체에서 건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돼 있는가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문화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 이런 것들 따지고 예를 들면 그 스티브 잡스의 이제 애플.
애플에서 아이폰 같은 걸 처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아이폰이나 뭐 아이팟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그거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기술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다 나와있던 기술들이에요. 그 나와있던 기술들을 잘 조합을 한 거, 잘 조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를 한 거죠.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제품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술의 위대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어떤 감성에서 이야기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로 인문학적 감성을 이야기하잖아. 스티브 잡스 자체가 위대한 프로그래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뭘 다 만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디자이너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기술만 있으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면 문과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죠? 인공지능 되면 우리는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인문학이나 문과 이런 거는 나중에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절대 없어지지 않나 봅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그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문학인 거죠. 문과라는 건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퓰리처상이라고 있죠. 미국의 그 언론에 퓰리처상이 있는데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생태 시인 메리 올리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산문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주에서 우리에게, 이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힘, 두 번째는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간은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질문인데 여기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미술책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유명한 그림인데 누구 그림일까요? 누구 그림일까요? 고갱 누굽니까? 고갱 그림입니다. 폴 고갱의 그림입니다. 폴 고갱. 이 그림은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작품 중에 아마도 가장 철학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 문장이 이 작품의 제목입니다. 고갱도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랑 도대체 누구냐? 앞으로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돼?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과학자도 마찬가지 고민을 합니다. 빅뱅부터 해서요. 그죠?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지금 인간한테 생명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고민을 하죠. 그 다음 미래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뭐 트랜스 휴먼이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죠. 결국 이제 과학자나 인문학자나 철학자나 예술가나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인문학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도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인간과 인공지능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인문학적인 사고, 사유, 이런 상상력 이런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문화적인 차이가 큰 거지 기술적인 차이라는 거는 금방 극복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잘 적응합니다. 그죠? 금방 배웁니다. 그렇지만 문화적 차이가 크면 그걸 극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차이가 큰 것은 대부분 문화적 차이입니다. 문화적 차이,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런 거죠. 그래서 미래에도 이런 문화나 인문학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이다. 인간의 미래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것 이상으로 문화라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